어서 오세요. 바닐라 라떼 덜 달게 해주세요. 네. 주문하신 음료 나왔습니다. 바닐라 라떼 덜 달게 해주세요. 바닐라 라떼 덜 달게요. 바닐라 라떼 덜 달게? 아니요, 오늘은 다른 거 시키려고요. 번호 달라고? 아니, 어떻게 하셨어요? 매번 같은 시간에 같은 메뉴 시키는 거 너무 티나잖아. 그래도 좋았어. 보통 3일차에 물어보는데 4일차에 물어보는 건좀 색다르네. 감사합니다. 근데 왜 아까부터 반말이세요? 곧 반말할 사이 될것 같으니까. 아. 난 존나 좋아하는 사람이랑 존나 싫어하는 사람한테만 반말하거든. 너 하는 거에 따라서 후자가 될 수도 있지? 일단 번호부터 주세요. 잘생기진 않았지만 나름 훈훈하고 키도 괜찮네. 80점? 80점. 100점짜리 인간이 어딨어. 나도 너한테 100점짜리 아니잖아. 사실 그렇긴 하죠. 너는 나한테 100점이라고 했었어야지. 탈락. 괜찮아요. 번호 이미 외웠으니까. 똑똑하네. 90점. 저기 백점 씨, 저랑 끝나고 영화 보실래요? 싫은데? 밥 드실래요? 싫은데? 그럼 술? 싫은데? 그럼 혹시 뭐 하고 싶은 거 없으세요? 하나만 하는 거 싫어. 다 하자. 영화도 보고, 밥도 먹고, 술도 먹고. 사랑합니다. 미는 문도 당겨서 열더니 당길 줄밖에 모르는 바보네. 바보. 영화 보고 밥 먹고 술 먹고 그리고 진도가 너무 빨라. 고등학교 수학쌤이 그랬어요. 진도는 빨리 뺄수록 좋다고. 그래서 수포자가 많이 생기잖아. 진도는 수준에 맞게 빼야지. 끝날 때까지 기다릴게요. 너무 급해. 내일 보자. 요 앞에 극장 있지? 그 건물 1층에 인도 음식점 있거든? 아, 카레 땡기네. 거기 예약하고 기다려. 그럼 내가 영화는 쏠게. 거기 별로 안 비싸. 너무 쫄지 말고. 인도를 찾을 수도 있어요. 저 청년 적금 만기 됐거든요. 멜로가 체질인가 봐. 내일 올게요. 오늘 밤에 제가 꿈에 나올 거예요. 뭐야, 데리러 온 거야? 온다고 했잖아요. 근데 너 꿈에 안 나오더라. 당연하죠. 한숨도 못 잤을 테니까. 할까요?